저는 사실 정말로 그 정부 말대로 이게 삼중수소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정말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진짜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십시오. 옛날에 그 쓰레트 지붕에 상인살 뿜은 기억납니까? 그게 어쨌든 지금 숙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담배 아껴고 담배 피고 막 그랬죠.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나겠죠. 세상에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논쟁이 있으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제철이 기술 개발될 때까지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보관하고 있어도 될 것을 왜 굳이 방류를 하라는 거죠. 이 방류가 되었을 때, 투기가 되었던 방류가 되었을 때 일본이 한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아 우리도 그러면 방사성 오염수 보내겠다. 우리나라도 하겠다. 미국도 하겠다. 그러면 이 발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 자체가 안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반드시 나가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라도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저 김강모 대표님 뒤에 항상 발언을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가 반대를 하기 위한 결의의 자리인데 제가 꼭 찬성론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예 그랬는데요. 찬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찬성을 하는 건 아닌데 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은 경우에 지나친 포비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좀 10년, 20년 뒤에 평가를 받을 때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위험성을 인지를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인지를 하고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을 죽이는 거는 좀 예, 자제를 하면서 조절을 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하고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 우리가 어시장이 큰 시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항구들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곳에 전문적인 시설을 좀 배치를 해서 순회검사 과정을 통해서 이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또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민주 우리 부산시당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시민의 안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 소 교수님도 오늘 이렇게 예, 바쁘실 텐데 부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이전에 우리 이제 의회에서 기획재경위와 도시안전위원회 우리 김건보 의원님 같은 경우 워낙 우리 이제 원전 안전 관련해 가지고 도래 재정부터 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그 덕분에 저희가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도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현장에서는 하여튼 상당히 어렵게 지금 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양현여인을 비롯해서 뭐 하여튼 대책 검증단 만들고 뭐 이제 이런 이제 페이프와 같은 그러한 태평양 도서국 들의 어떤 과학자들 모시고 뭐 토론회하고 이런 이제 정말 애를 다들 많이 쓰고 계시죠. 저희도 부산의 이제 신사회에서도 범시운동본부를 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이제 시민 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고 뭐 시민대회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미 2년 전에 우리가 또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도쿄전력을 상대로 해서 그때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환경보전법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웃이다. 일본이 이웃 국가니까 이웃이 뭐 우리한테 그렇게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또 풀어갈 것인가 뭐 헤이그 송탈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 소장을 전달을 하고 전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6차 공판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변호하시는 분에서는 이러다가 방류되기가 빨리 재판에서 좀 이렇게 결론을 좀 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판에 이제 가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재판하시는 판사께서 회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시민의 정서하고 너무 거리 있게 그렇게 하고 우리 도피를 받은 그쪽에서 이제 의뢰를 받은 변호사 태평양 그 법무법인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원고가 모든 걸 다 입증을 하라 막 이런 요구를 하니까 왜 뭐 이웃인지를 뭐 예를 들면은 증명하라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저희도 힘들고 난처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쨌든 지금 해양광고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저도 몇 가지만 좀 짧게 주목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께서 워낙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재치있게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는 처음 우선은 이제 우리가 IAEA 같은 이제 국제 기구가 뭐 어떻게 운영되는 잘 아시겠지만은 특히 IAEA 같은 경우는 후원금하고 분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본이 후원금 분담금 가장 많이 내는 세 번째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8% 정도를 운영비를 이제 내고 있는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총장이나 그루시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제 어떻게 해양으로 방류하겠다 했을 때도 뭐 어떻게 보면 환영을 하고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동조를 해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좀 뼈아프게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후 관련해서 해비탯2에서 어쩔 수 없이 도서국들 같은 경우 태평양 도서국들 같은 경우에 매우 이제 우려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제 대안으로서 예를 들면 뭐 일종의 동등성 같은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산시에서 다르게 막 악용을 하듯이 그런 이제 해비탯2의 그런 사례도 있는데 어쨌든 IAEA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 60종을 30종으로 완화를 해서 해주는 것도 또 저희가 이제 그 일본 재팬 FOE 지구의 법 일본의 이제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볼 때 72%가 어쨌든 알프스 처리 수지만 72%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데이터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PIF의 자료를 보면은 한 4년간의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한 결과를 이제 내놨을 때 9종 정도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대만이라든가 도서국들 아까도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좀 미약하지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조의 쓰러지 아까 폐기물 아까 불순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분석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회가 된다면은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삼성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티모스 무스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초청했던 마사시 교수님 이런 분들 이제 이런 강의나 내용 자료들을 종합을 해볼 때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어떤 이제 피폭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남성이나 성인들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있고 특히 이제 수산물이나 음식 섭취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환경운동연합 방사선 감지센터에서도 저희가 이제 기기를 직접 구입을 해서 2011년 이후에 저희가 중금속 비롯해서 방사능 이제 마트에 파는 이런 이제 생선들 뭐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제공한 자료를 일본 후생성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만 했을 때도 뭐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등해서 상당히 이 방사능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확인되는 부분은 후쿠시마에서 조금 떨어진 이런 곳에서 잡힌 생선에서도 이렇게 방사능 물질의 검출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근거리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생선을 잡더라도 그게 일본산이 아니라 한국산으로 나타난다든지 저희가 사실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일본산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이 그러할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건업을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범시민 운동본부에서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떻게 좀 이제 피해 대책 부분을 좀 좀 모색을 하기 위한 자리를 간담회 자리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법제연구원의 선생님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특별법이나 우리가 특히 조리를 찾아봤을 때 지금 수산물 안전 검사 조사와 관련된 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피해 대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 방안을 좀 만들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석을 해주셔서 좀 진행을 제대로 좀 이제 우리가 그런 수산업계 목소리도 잘 듣고 방안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환경연합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들 85%가 정말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수산물 섭취를 상당히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제 결과가 있고요. 특히 보수적인 이런 분들의 80%도 지금 그런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여러 세폐 기장이나 이런 노후 원전에 대한 문제를 정말 우리 시민의 생활과 삶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제화 당연히 이제 이슈화를 해서 시민들이 널리 알리고 제대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